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상처를 준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아이들한테 상처받을 때도 많아요. 아니 진짜? 네. 아니 정말 그래요. 저도 사실은 8년 동안 애를 진짜 제가 다 재웠거든요. 근데 요걸로 이제 남편이 좀 도와주고 재우고 해요. 이제 크니까. 예, 예. 근데 예. 갑자기 엄마는 오늘 아빠랑 잘래서 어 그래 아빠랑 잘했더니 맨날 아빠가 우리 재워주잖아 막 이런 식으로 맨날이란 단어 하면 좋아요 그게 또. 아니 그 의외로 기분 나쁘다. 난 8년 동안 너를 업고 안고 다 했는데. 맞아. 근데 언니는 어때요? 저는 막 너무 이쁘니까 특히 딸들한테는 막 가서 껴안고 뽀뽀하고 이러는데 우리 큰딸은 이제 아 무거워 막 저리고 맞아. 막 이래요. 아니 언니 그건 괜찮은데 나는 맨날 어머 똥 냄새 나 어머 똥 냄새 나 입에서 똥 냄새 나 제발 안 까도 나는 났어 살지 기실에서 기지마자 뭐야 근데 언니가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 작가님이 얘기하자면 근데 진짜 그런 얘기할 때마다 애 앞에서 막 입 다물고 얘기하게 되고 막 조심스럽더라고 아니, 네. 저는 이제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데요. 아이가 아직 없으신 이제 부부나 아니면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두렵다. 아이를 키우면 크고 저런 어려움이 있나 이제 이런 마음을 돼요. 또 가지게 되실까봐 한편으로는 아 이분들한테 어떻게 희망을 줄까. 그래요. 정말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도 준다는 거를 전파시킬까 늘 그런 고민을 사실은 좀 해요. 네. 다시 태어나도 다 아이 결혼하시고 아이 가지실 거예요? 아이는 무조건 가질 거예요. 어, 결혼은? 임효빠랑 결혼은? 임효빠랑 아니요, 그것도 할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할 거예요. 약간 이거 깜짝이야. 도시까지 줬는데 이렇게 해요. 네. 빨리 우리 금쪽 가족들 모셔볼까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도 진짜 그 마음의 상처에 연고 발라주는 그런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되기 위해서 네. 자, 오늘 금쪽 가족 어떤 분들인지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공주 아빠 이준수입니다. 사공주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딸 넷을 딱 키우고 있는 엄마 김명숙입니다. 남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딸 부잣집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럼 전혀 부자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부잔데 딸 부자 그냥. 딸 부자가 얼마나 좋은데요, 진짜. 나중에 다 친구 될 수 있고. 저는 중학교 2학년 15살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와, 책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이고 제 취미는 물이나 그림 그리기입니다. 철정주의. 아이 귀여워. 애기가 9살부터 애기 같지. 만져보세요. 넷째, 아우 귀여워. 아니 나 키를 소리가 있을 거야. 애들이 다 봤네요. 네. 아유 귀여워. 어 파이팅이. 아이고 이뻐. 이렇게 애교 부린다니까. 사실 딸이 많으면 엄마 입장에서는 좀 공감대도 형성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어서 되지.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가지만한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정말 하나하나 다 달랐고 하나하나 다 정신없어. 성향이. 내 자매의 일상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You got the whole world in your pocket but you just don't know. Everybody's smiling at you every day. 오, 아버님. 네. 아니 원래 요리하세요 아니면 카메라 있다고 설정이신가요? 아, 요리는 안 해 설거지는 안 해. 아 현실적이다. 진짜 개리네 어머. 아 저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지. 나 진짜. 이런 거는. 아니 저렇게 먹는 것만 봐도 사실 배불러요. 소일거리 하시나 봐요. 아 취미생활. 취미생활. 부부가 함께요. 아니, 다른 거 하고 있어. 아, 각자. 아빠도 지금 작업 중, 엄마도 작업 중, 너네도 이제 공부 좀 해보자. 책방 들어가시지요. 책상에서 합시다. 들어가서 구문하시자고요. 해소한다고요. 이따가 구문 해놓고 하자. 어? 생각하면 잠이 확 깰 것 같은데. 아, 그 애들이 그러더라. 어?
꼭 이런 거 하기 싫어. 그 시간이 너무 싫어, 진짜. 아,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요새 학교를 안 가니까. 그걸 왜 켜? 내 자리. 너 거기 앉았다. 언니랑 싸우지 말고. 싫어, 나 여기 앉을 거야. 이준, 너 어디 앉을 거야? 나 여기. 여기 앉으라. 싫어. 지혜야. 왜? 왜 항상 큰 언니만 여기 앉아야 되는데. 싫어. 이제 배에서 꾸르르. 야, 시끄러. 꾸르르 꾸르르. 난 여기 앉을 거야. 와, 엄마 힘들다 또 그러면. 아, 앉아서 하세요. 뻔해. 지혜야. 우리 지켜. 아, 텀이 맞췄어요. 아, 이거 봐봐. 또 이제. 다 못해, 어차피 오늘. 그럼 반이라도 해놓고 가세요. 시작이 반이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럼 점 하나 찍고 끝. 그럼 점 하나 찍고 끝. 장난해? 아, 엄마는 지금 엄마는 하나지. 나 노래 아니면 안 해. 노래 없으면 안 해. 나 노래 없으면 안 해. 계산기 써볼까? 야, 속마음으로 읽으라고. 시끄럽다고. 어, 둘째가. 강아지요, 아주. 마음속으로 읽어. 아주. 컴퓨터로 노래 틀어버릴 거야. 한 걸음 다가갔을 때. 아, 그럼 언니 그거 해봐. 이어폰이 어디 있는지 몰라, 비야. 지지야. 어? 너 컴퓨터 틀었지? 어. 하지 말랬잖아. 왜? 구문하라고 꺼! 싫어. 꺼. 싫어. 꺼. 싫어. 꺼라고 했어. 왜? 꺼! 아, 소리가 났어요. 그래요. 키지 마. 아니, 왜? 딱 엄마가 30분만 구문하라 했어. 아니, 노래도 못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핸드폰도 안 주고. 엄마 더 이상 간섭 안 할 테니까 딱 30분 동안 딱 해. 아니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 아, 나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가. 문 잠가버릴 거야. 아이고, 엄마도 언성이 높아지고. 아우, 저럴 때 아빠는 진짜 좌불안 속이시죠. 그러니까. 두고 봐. 난 딱 15분만 할 거야. 아, 뭐? 아, 뭐? 아, 뭐? 어, 둘째가 강해요. 야, 어, 무서워. 여기 너만 있는 거 아니다. 니네 소리보다 괜찮거든. 공부하는 방이랑 책 읽는 방이잖아.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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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싫은데? 그럼 도서관이면 너도 조용히 읽어. 마음속으로. 유독 눈이 가는 애가 둘째예요. 오? 약간 폭군 같은. 얘가 왜 그럴까? 예, 하는 게 좀 둘째거든요. 맞아. 자, 그러면 둘째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엄마는? 그냥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해서. 다 못해, 어차피 오늘. 그럼 반이라도 해놓고 가세요.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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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노래도 못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핸드폰도 안 주고. 지혜는 일단 ADHD가 맞습니다. 아. ADHD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둘째가요? 아, 둘째가. 제가 둘째가 ADHD라는 걸 알잖아요. 둘째가요? 네.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네. 지치지. 거의 그냥 모든 생활이 또 둘째 위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딸 넷인데. 예. 그러니까 제가 기다려야지 하면서도 욱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엄마가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원장님, 얘는요, 사회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렵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엄마 용어로 다시 말해보세요. 뭐지? 애가요, 친구랑 놀고는 싶은데 잘 못 다가가요. 내지는, 아, 얘는 친구가 다가오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이래야 얘기가 되지. 이거를 그냥 사회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 같은 전문의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아. 네, 근데 부모는 부모 용어로 써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을 ADHD이니까, ADHD이니까, ADHD이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잘 못 도와줘요. 자, 제가 묻는 건 뭐냐면 얘 일상생활의 요 장면, 엄마랑 부딪히는 거를 엄마가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난 궁금했던 거예요. 얘가 ADHD이니까 이렇게 하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좁아져요. 그래서 지혜의 요 상황에서의 모습은 요구가 많고 질문이 많고 아이가 물러설 때를 그걸 잘 몰라요. 언제 물러서야 되는지, 언제 납득을 하고 언제 좀 아예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 얘가 아이는 굉장히 귀엽고 제가 저는 굉장히 귀엽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ADHD 정말 제가 주전공이 ADHD. 주전공이에요? 진짜 잘 오셨네. 그래서 네 세부 전공이 ADHD이기 때문에 네. 저는 ADHD 아이들이 참 예뻐요. 네. 아, 그럼 이제 속으로는 그러실 거예요. 아유, 얘랑 며칠만 살아보세요. 박사님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러실 수 있지만 사실 저는 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아, 얘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킬까. 가장 사랑하는 엄마하고도 이렇게 갈등이 있으니 그렇지. 얘가 앞날이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이고. 들었어요. 자, 그럼 엄마는 어떠냐면 지시적이고 엄마는 맞대응을 해요. 장난해? 뭐라고 했어? 왜? 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 왜 제가 매번 ADHD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ADHD 아이는 10명 키우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아, 이렇게 진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아이 넷이 아니라 13명. 13명.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노고와 어려움을 이해 못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장면에서 현상은 엄마는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어머님이 혹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참다 참다 바로 원래 처음부터 소리 지른 스타일보다는 아니었다가 참아서 약간 좀 질른 스타일이 변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전에는 바로 소리를 질렀어요. 아, 더 심했구나. 잘못 짚으셨어. 안 돼! 하지 마! 이게 일상이었어요. 아, 근데 요새는 근데 참으시는 거예요? 네, 그걸 알고는 좀 많이 참는 편이고 네. 많이 애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네. 한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부모도 인간이니까. 예. 네. 지금 첫째, 셋째, 넷째는 또 잘 노력하시면 잘 클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근데 네. 둘째 눈이 간단 말이에요. 얘는 특히 더 노력을 해야 하는 아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예요. 네. 그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거지. 예. 자, 그러면 이제 ADHD에 대한 얘기 해봅시다. 예. 예.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저도 D, 그죠? 네. Attention. 저의 A, 네. Deficit. 네. 예, D, H는 Hyperactivity. 네. 그다음에 D는 Disorder.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아, 우리말도 어려워. 어렵죠. 근데 ADHD 아이들은 자기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억제하는 네. 그 기능의 획득이 잘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ADHD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과 인히비션, 억제할 걸 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엘리베이터를 다 탔는데 어떤 분이 퉁퉁하세요. 그런 분이 네. 여기 탔어요. 딱 타면 네.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된 우리 지혜 정도 나이가 되면 그래도 말을 좀 억제할 수, 네.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 보자마자 아, 돼지네. 아, 돼지네.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러면. 오늘 만났어, 1층에서 만났어. 1층에서 만났어? 어, 화면에서는 돼지던데 실제로는 날씬한 이런 애들,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너 잘 봐라, 이거. 잘 봐라. 오늘 봐라, 이거. 약간. 근데 증상 양상 중에 지혜는 충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충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결과 예측을 못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것이 충동성에 들어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행동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아, 돼지다. 이것도 언어 충동성인 거죠. 말이 바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너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어땠을까? 그러면 얘네들이 모르지 않아요.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알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상당히
감정 기복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이 들어왔을 때 이 감정에 대한 정서적인 충동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뭐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그치. 이것을 또 고쳐주려고 계속 지적적이고 지시적이고 강압적이고 아이랑 맞대응하고 화를 내고 이러니까 아이하고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내시겠다. 아, 우리가 예 진짜 좀 다들 ADHD 하면 과잉 산만 맞아. 이런 것만 떠올렸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알려주셨어요. 네. 조절과 억제. 억제. ADHD에 대해서 아주 좀 잘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일단 처음에 했던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토요일 날 통닭을 하자고? 다 화해한 거예요? 아까 그렇게 싸우다가 또. 엄마랑 땅은 칼로 물베기야 싸운 거죠? 금요일 뭐 먹을까요? 금요일 날 통닭을 먹고 토요일 날 보쌈을 먹자 그냥. 그러면 볶음밥이랑 보쌈 요것만 준비하면 되네. 엄마 마트 갈 거. 저걸 직접 다 해 먹으려고 그러나 봐요. 방법이 없다. 왜 잠깐만? 엄마 지금 언니랑 이거 하잖아. 엄마. 왜? 어제 핸드폰 안 했으니까 오늘 엄마가 들어갈 때 줄게. 알았어. 아 그렇구나. 여기 보세요. 아 틈새 공격. 스마트폰을 가져가는군요. 네, 엄마 지금 뭔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 네. 엄마 이따 주세요 하면은 100% 줘야 돼. 아 100%. 저 자세로 해야 돼. 진짜 빠져. 저 자세로 해야. 둘째, 넷째가 하는 행동이 비슷하구나. 지금 어딘데? 방 안에서 핸드폰 하잖아. 가져. 엄마는 다 알아. 예. 알아. 핸드폰 주라. 이게 혼나려고. 지윤아 너도 주라. 똑같이 또. 아니 왜 갑자기 그래? 그래도 셋째랑 넷째는 순순히 주네요. 그러네. 엄마한테. 네, 지금. 아이고. 하고 싶어 이제 또. 나라. 아니 왜 너? 안 하기로 했다. 내가 언제? 왜? 아 나 폰 잠깐만. 뭐 할 건데? 나 하지도 않았어 여태까지. 그래 말이 바로 나오네. 잠깐만. 그래. 이러니까 또 엄마랑 부딪히는구나. 여태까지. 네. 나 하지도 않았어 여태까지. 거의. 그래서. 거의. 나 한 판만 게임 출석해야 된다고. 그만. 아니 왜? 오늘은 그만. 나 하지도 않았다고. 별로. 점점 데시벨이 올라가. 조금했지. 조금이라도 했잖아. 아. 또. 아니 왜? 그만. 그럼 언니 것도 빼서. 뺏을 거야. 나 막 뺏으면 언니 것도 나 안 뺏어. 어휴 섭섭해요 이제. 개개. 뉘에 지삼 들어가세요. 괜히 또 3번이나 또 불똥 튀었네. 계속 그냥 달라고. 그만이랬어. 아니 왜? 물러서질 않네요. 안 한다고. 나 그러면 집 이킬 거야. 500개짜리. 너네 엄마가 소리 지르고 싶다. 어머님이 무엇인가 못하게 할 때 훨씬 더 반응이 크네요. 욕구 조절도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모르지 않아요. 그만 좀 봐. 욕구 쌓아. 아유 엄마 참. 한숨이.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애가 다 큰다고 손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손이 가요. 제가 언제 집에 가서 셋째 넷째만이라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네요. 진짜. 진짜. 연락 주세요. 예. 어떤 뉴스?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 이거 봐 왔다 갔다. 지금 이게 점심 시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방전됐어. 어머니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아이고. 점심 떡볶이 먹을까? 떡국 먹을까? 떡볶이! 엄마 TV로 노래만 틀면 안 돼?
안 돼. 노래도? 어. 왜? 조용히 살자. 언제부터 조용히 살았다고? 엄마, 니들 학교 나 가고 나면 맨날 조용히 했어. 아, 노래만. 노래를 좋아하나 봐요. 네. 노래 좋아하고 요리 좋아하고 미술 쪽으로 좋아해. 오감적이네. 조용히 네. 살자. 엄마 부른다. 지민이 속옷 빨아 입고 옷 입어요. 엄마 속옷 어디 있는데요? 알아 몰라. 아이고 가다가 또 돌아가시고. 지금 이쪽에는 린스 찾고 있어 또. 속옷이 뭔지 몰라. 팬티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팬티 어디 봐. 꺼내 입으라고. 누가 울어 또. 떡볶이를 마음 편하게 못 만드시나. 만들기 힘들다. 아니 게다가 저. 아까 보니까 매운 거, 안 매운 거 두 가지를 만드시니까. 순한 맛, 매운 맛. 네. 나 없나? 나 없나? 문 열어라! 이 어머니야. 서. 열어라. 만세. 열어라. 왜 울은 거예요? 목욕을, 그러니까 엄마한테 씻겨달라고 했는데 자꾸 혼자 씻으라고 하니까 혼자 참다가 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몸 씻어라. 앉아 계시는 거 봐요. 아이고 첫째가 엄마를 다 녹인다. 몰라도 같아 진짜. 본인 모습을 좀 보셨잖아요 어머니.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힘들어 보여. 아유 맞아. 아이고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진짜 그야말로 번아웃 되고 넉다운 되지 않으실까. 진짜. 예전에도 우울증 있어서 치료도 하다가 이제 좀. 괜찮아요.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저희 오데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엄마의 일상생활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너무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예. 종종걸음을 하시면서. 나중에 주저앉으시던데 굉장히 안쓰럽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할 일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장면까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반응을 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부름은 쫓아가고 아마 그거는 뭐 지혜 이렇게 치료도 다니고 이러면서 많이 배우고 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네. 반응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은 아주 박수를 보냅니다. 네. 자, 그런데 유독 둘째한테는 부정적 반응을 하세요. 지혜가 언니 의자에 앉았어요. 네. 언니 책상 의자에. 애들이 여기 딱 앉으면 그 다음에 이동시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이거에 몰두돼 있으면 다른 걸로 전환시키기 되게 어렵거든요. 또 반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을 때 사소한 자극이 들어올 때는 전환되지 말고 여기에 몰두해줘야 되는데 또 그럴 때는 굉장히 사소한데 쉽게 분산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실속이 없어. 일단 나 여기 앉을 거야. 그러면 그때의 반응은 글쎄, 야 뭐 언니가 좀 뭐라 할 것 같기도 한데 언니 뭐라 하면 오늘은 앉아있을게라고 말해. 자 그러면 얼른 거기서 앉아서 시작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의자에 앉은 나와라. 걸 가지고 계속 아이랑 실랑이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혜는 유난히 말이 많은 아이예요. ADHD의 증상 중에 충동성 증상의 대표적인 게 굉장히 말이 많고 그리고 누가 대화할 때 꼭 끼어들고 참견을 하고 참견. 그래서 방해를 하기도 하고 이게 증상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굉장히
더 두드러지는 아이예요. 끊임없이 말하는 아이거든요, 지혜가. 그런데 엄마는 그 말을 사사건건 마치 낚시꾼이 탁 해서 물고기를 잡듯이 그 말을 사사건건 낚아채요, 엄마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계속 그거 갖고 아이하고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서로 부정적인 상호작용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거기서라도 얼른 시작해 이랬으면 되는데 거기에 왜 안님부터 시작을 해서 언니만 여기 앉으란 법 있어? 얘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 네. 네. 만약 선생님 그렇게 했는데 첫째가 와서 여기 내 자리야 일어나면서 첫째와 둘째가 싸우게 되면 또 엄마가 개입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그치.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난 그게 궁금해요, 엄마가. 넌 첫째라서 그만큼 일찍 태어나서 그만큼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누가 첫째를 퇴근하고 싶어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딱 그 반응이에요, 지금. 네, 네. 그 반응이에요. 아, 그 딱 그 반응이래. 네. 근데 사실은 그때 가장 필요한 거는 고마움을 표현하면 돼요. 첫째를 불러서 고마워. 고맙다야. 아. 네, 좀 야 한번 봐줘 미안해. 아. 야 한번 봐줘 미안해. 아. 이렇게 하면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 생각을 못한 거야. 아 그런 얘기하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 눈물 날 것 같아. 고맙단 말을 왜 못했지? 그 생각을 못했지? 아 저는 그냥 첫째 같은 경우는 가끔 저를 많이 위로해 주잖아요. 그래서 주방에서 가끔 저 커피 마실 때 이렇게 와서 고마워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그런 거 말거든요. 네, 아주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양보 시청자는 그래. 보여줘야 돼. 네. 네. 엄마 왜 내가 맨날 양보해야 돼? 너는 첫째로 태어났잖아. 내가 뭐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첫째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 어쨌든 너는 먼저 태어나서 몇 년도 너만 사랑을 받았잖아. 이게 이제 어머님이시죠. 이게 엄정 엄마. 나쁜 예. 나쁜 예. 좋은 예. 좋은 예. 네. 엄마 내가 왜 첫째라서 맨날 내가 양보하냐고. 나도 하고 싶다고. 그치. 첫째가 손해보는 거 많지. 야 근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좀 오늘 하루만 봐줘. 오늘 하루만 봐줘. 짠해.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가 느껴져. 갑자기 눈물 나고. 아니 왜냐면 옛날에 우리 엄마들 세대에는 미안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엄마 좀 봐줘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엄마 내가 아니, 도와줄게 근데 이렇게 지금 될 것 같아. 엄마, 미안할 것 엄마뿐만 같아. 아니라 아버님께서 너무 큰 공감을 해주셨어요. 되게 답을 못 찾으셨는데 네네. 아, 답을 찾아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너무 아버님이 아직 처방전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아, 이 내용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많이 만져주셨어요. 너무 진짜 이 내용만으로도 아버진 또 옆에서 뭐 만드시나 봐요. 네네. 예. 아버님도 그림을 그리시나 봐요. 취미생활. 이모 왔다, 이모. 아, 이모. 이모랑 제일 친하잖아, 사실. 그치. 한기스탄에 진짜. 어우, 이모네도 대식구네. 아우, 좀 좋다, 애들 많은 예쁘다. 아니 저렇게 돌아다니는데도 집중력을 잃지 않네. 절대. 아 막내구나 막내. 이모랑 상담 중이시네요. 많이 의지될 것 같아 진짜. 그럴 수 있지. 그래. 진짜 다리 나도 그냥 떨면서 있잖아. 지혜가 다리를 떨면서. 막 뛰면서 막 그러는데 아무리 언니가 이해를 하려 해도 안 된다. 벅차다. 진짜 힘든 거야. 진짜 힘든 거야. 알아. 간다. 진짜 힘들어. 언니 입장에서. 10시 됐어. 아니 그만해서 그래 지금. 10시 됐어. 아 네 갑니다요. 졸려요? 곧 나갈게. 언니 이런 게 스트레스라고. 언니는 제일 걱정인 게 지금 지혜 그러는 거를 지민이도 보잖아. 그치, 그대로 따라갈까 봐. 애들은. 그게 무섭다는 거다 본대로, 지금. 본대로. 아까도 퍼즐도 하는데 거의 한 시간 걸렸다. 아, 집중하는 거 자체를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혜처럼 될 것 같으면 무서운 거야, 이제. 아.
두렵고 어. 또 그렇게 될까 봐 너무 무섭다. 진짜 이거 우는 것도 하루 이틀 다니고 진짜 애들 때문에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저는 어머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막내가 ADHD가 의심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는지 저는 이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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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뭐? 지민아, 아니 잠깐만, 지민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선생님 이 정도의 애가 있는 아니지 않아요? ADHD는 약간의 가족력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되긴 해요. ADHD란 얘기가 아니라 신중하게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요 일상생활에 제가 꽤 긴 것도 제가 미리 보고 왔거든요. 영상을. 제가 보니까 막내는 ADHD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넷이에요. 그런데 둘째는 10살한 몫을 해요. 셋째, 넷째는 아직 어려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엄마 사랑이 오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셋째든 넷째든 다 자기들이 살아갈 나름의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넷째는 엄마. 예를 들어 엄마가 지혜 언니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엄마 이렇게. 얘도 살아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거죠. 그것이 방법인 거죠. 그게 관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게요. 머리를 막 굴려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한 본능이에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혜야. 엄마 맞췄다. 잘했다. 점점 쉬워진다. 이제 좀 앉아서. 왜? 여기 와서 지민이랑 같이 해보면 안 돼? 안 돼. 왜? 지혜 언니 싫어. 나도 싫거든. 지사니까는 도와줄 수 있어. 안 돼! 내가 이거 혼자 도전하는 거라. 혼자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또 이렇게 우애 있게 지내면 그것도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럼요. 엄마, 힘들어요. 됐다! 엄마 완성! 엄마! 완성. 진짜 리액션 로봇이네. 진짜 저랑 비슷하네. 힘들어도. 실패. 뭐 해줘? 놀아줘. 뭐? 몰라. 뭐라는 거야? 그게 뭐 했다는 거야? 진짜 야, 니네가 이런 거라도 있지. 난 다 해서 없다고. 그러니까 나 미니어처럼 했어. 미니어처를. 미니어처는 안 된댔다. 왜? 그건 어른들이 하는 거라고. 네가 하는 건 그게 있다고. 아니 왜 언니는 시켜주고 나는 안 시켜? 초등학생에 맞는 미니어처가 있다고. 언니도 저거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을걸? 아닌데? 또 언니는 사줬잖아 또 이러니까. 시작됐네요 이제. 그래도 나도 시켜줘. 초등학생용 엄마가 사준다고 했잖아요. 초등학생용 재미없다고. 그치 이제 6학년이니까 어른용 갖고 싶을 수도 있지. 왜 항상 언니랑 아빠만 되는데 나도 할 수 있다고. 언니보다 재능이 높고 나도 잘할 수 있다고. 네 잘하는 건 아는데 니한테 맞는 걸 해준다 했잖아 엄마가. 나도 곧 있으면 언니처럼 중학생이라고. 나도 이제 성인 가까이 된다고. 중학생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건데. 항상 애들 것만 맞고 왜 항상 나도 못하는데? 애들 게 뭐가 많은데? 애들 거 이런 퍼즐도 많잖아. 네 퍼즐이 더 많았어. 비교해봐. 네 퍼즐이 더 많았어. 그 사이에 또 다 했어 또. 이쁨 받고 싶어서. 아이들은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건 한 달을 하고 있다고 지혜야.
그러니까 그런 엄마! 어른들은 엄마! 자리 바꿔봐. 아, 막내가 와, 눈치가 있네요. 싸움을 중재시키려는 거 아닌가요? 지민아. 엄마 지혜 언니랑 얘기 중인데. 엄마 너무해. 엄마랑 안 될 거야. 너무한 게 아니고. 아. 지혜 엄마 얘기하다 말고 들어가지 말랬지? 몰라. 저러면 엄마 상처받아요. 이 장면에서 엄마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칭찬보다는 야단이 많아요. 유독 지혜한테는. 그러니까 꼬끝은 엄마 너무해. 엄마랑 안 될 거야. 지혜 엄마 얘기하다 말고 들어가지 말랬지. 화를 내고 끝내요. 어느 쪽이든. 적대적이라고까지 느껴져요, 저는. 동생들하고 조금 있어주라고 엄마가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러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지민이랑 같이 해보면 안 돼? 안 돼. 지혜 언니 싫어. 이러니까 거기에 바로 맞대응을 하면서 바로 충동적으로 나도 싫거든! 지사니까는 도와줄 수 있어. 그래도 엄마가 부탁한 걸 좀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 자기도 긍정적으로 해본 거예요. 그러더니 셋째가 하지 마! 그런 얘기야. 하지 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의 도전이야. 네. 여기서 좀 칭찬을 해줬어야 돼요. 아유, 그래도 지혜가 동생들하고 좀 놀아주려고 하는데, 아우, 야, 얘들아, 야. 이 정도를 해줬으면, 그런 말에서 지혜는, 아,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날 좀 인정하는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엄마 묵묵부답이야. 그랬더니 지혜가 한 번 더 엄마한테 긍정적 반응을 한 번 더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 엄마나 심심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왜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응. 어, 지혜야 뭐 할까? 뭔가? 이걸 기대한 거예요. 소리 지르고 화내지 않고 뭐야 이러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 나름 노력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 여기 애야차 시켜줬어. 지혜야 잘 안 된댔다. 아! 왜 언니는 시켜주고 나는 안 시켜? 초등학생에 맞는 미니어처가 있다고. 언니는 저거 초등학교 6학년도 했을걸? 아닌데? 지혜는 처음부터 미니어처를 사달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네. 설 자리가 없잖아요. 동생들한테 봐주겠다고 했는데 두 명한테 다 거절당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놀아달라고 했는데 반응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잡아서 엄마와 말씨름의 갈등의 장이라도 펼쳐야 본인이 그래도 설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인 걸로 설 자리를 자꾸 만들어가는 아이예요. 얼마나 하루가 힘들까. 투쟁이네요. 한마디로.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넷 중에 설자리가 네, 존재나 설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엄마 너무해. 엄마랑 안 될 거야. 너무한 게 아니고. 안 사줘서 너무해가 아니에요. 네. 나 굉장히 섭섭하고 속상해요. 이러면서 이제 박차고 들어간 거예요. 네. 아, 이미 어머님도 감정 소모가 워낙 오랫동안 많으셨기 때문에. 네. 어머님도 엄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야. 진짜 상처받거든요. 점점 미디어처럼. 네.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자식들하고 저렇게 싸워요. 이렇게까지 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참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 지혜야. 이지혜. 네? 나와봐. 싫어. 너 그럼 이따 밥 먹을 때도 안 나올 거야? 몰라. 진짜 밥도 안 준다 엄마. 네? 너 엄마랑 얘기 다 안 끝났다. 엄마 마지막으로 부른다. 이지혜. 아 왜? 나오라고. 나 당신이랑 미니어처럼 말 안 할 때 됐냐? 아쉽다. 엄마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아이고.
아이고 배가 아프신 어디 아프신가 봐요. 아, 위경이. 스트레스. 어, 위경이. 아우,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아우. 근데 엄마도 마음 아프고 딸도 그 화장실 안에서 혼자 있는 것도 아프고. 20분. 아, 우리 엄마. 아. 세상에. 몰랐어요. 화장실에서 우는 줄 몰랐어요. 그냥 앉아 있는 줄 알았어. 참. 울고 있는지 모르셨구나. 그럼요. 이 와중에도 또 딸 걱정하시네. 본인의 아파서 이렇게. 지금. 예. 아, 상이 참 마음이 무거우시죠. 예. 미안하네요. 그렇죠. 저렇게 힘드실 줄은 몰랐죠. 네. 그래도 좀 따끔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혜하고는 유난히 이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여기서 또 드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그럼 이따 밥 먹을 때도 안 나올 거야? 몰라! 진짜 밥도 안 준다, 엄마.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 소통이에요. 너 밥 먹을 때도 안 나올 거야? 이러면 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되지. 맞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 되지. 안, 그렇죠. 아니요, 이러면 아니요 나갈게요. 이거는 굉장히 승복을 굴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꿀린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네. 아이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방으로 딱 들어갔어요. 혼자만의 공간이 유일하게 화장실인 것 같아요. 지금 식구가 많으니까.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자기 방에 있을 때 문 탕 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꽝이 아니라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혼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람 때문에 지금 엄마가 막 때리려고 하는 거야. 너 뭘 어떻게 해놨어? 바람이야. 무서우니까. 그 엄마들이 너무 그거를 예의 없다고 생각하더라고. 네. 어른이 무슨 행동이야 이렇게. 무슨 너 뭐 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저는 창문 없는 곳으로 방을 주려고 어떤 핑계도 아예 바람이 바람 없어가 이러려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이런 장면에서는 우리도 화날 때 있죠. 그렇죠. 안 좋을 때 있죠. 있죠. 그럴 때 조용히 어느 방에 좀 혼자 있거나 차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좀 감정을 좀 그렇죠. 이렇게 진정시킬 때가 있죠. 네. 아니 왜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왜 부모가 감정의 종류도 결정해주고 왜 화를 내? 도대체 왜 화? 난 너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너 도대체 왜 화를 내는 건데? 이런데 울면 왜 울어? 왜 울어? 그러다가 애가 한참 울면 속도도 정해줘요. 그만 이제 올 때 됐다. 많이 울었다. 맞아, 그럼, 맞아. CCTV를 다 울었어, 우리 다 울었어. 그만. 아니 그걸 왜 우리가 결정하냐고. 맞아. 왜? 아이라도 그 아이의 마음의 주인은 아이 자신인 겁니다. 사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는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화장실로 피해 온 거야. 왔는데도 밥도 안 준다고 그러지. 결국은 이제 엄마가 아프기까지 해.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자기는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나만 없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편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데도 방해가 돼요. 많이 아프실까 보다. 저기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직박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 되게 아파요. 지혜야. 뭐?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엄마 가. 지혜야. 뭐? 지혜야. 아이고. 이렇게라도 아기를 끌어내고 싶어. 진짜 배 아파. 안 비킬 거야. 빨라. 아, 왜? 빨리 좀. 엄마 지금 안 왔다고. 좀. 나가라고. 저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나가라고.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어. 아이고. 어디 가셨을까? 왜? 부채 찾으시는구나. 지혜 언니 어디로 가셨니? 엄마. 엄마. 또 막내는 또 엄마를 찾고. 아빠. 닮네? 저 와중에 또 저런 반응을 또 보여주시는구나.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네? 응? 아니. 배 아파?
배가 아플 때. 아유, 가엾어라. 아이고. 엄마 걱정하는 거야, 막내도. 배가 아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네. 아휴. 어머머, 침대에 누우시지? 근데 어머니도 자기가 도움받으셔야 되는 걸 전혀 얘기를 안 하시네요. 그러네. 엄마 많이 아파? 이렇게 쓰러져 있던데. 이러면 죄책감 느끼죠, 이제. 언니, 아이고. 이거 어떻게? 또 정이 많은 아이니까, 둘째가 또. 지혜야, 저기 이모 좀 불러와봐. 아. 엄마. 진짜로? 보고 있어? 엄마, 엄마, 엄마. 잘 볼까? 그래서 그날 결국 응급실 가셔서 처치를 받고 오셨군요. 네. VCR 상으로만 보면 진짜 어머님도 이렇게 정말 한계점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데 박사님 볼 때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엄마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엄마가 너무 치료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우울 상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굉장히 노력은 하시는데 이 우울이라는 거는 너무 열이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우리 대뇌 안에 있는데 특별히 우울하고 가장 관련이 깊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근데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적어지면 우울해지거든요. 그리고 불안해지기도 해요. 근데 세로토닌의 수용체는 100 중에 10이 뇌에 있고 90이 위장관에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뚝 떨어지면 대뇌에서는 감정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 위장관에는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 위경련, 과민성 대장 증상, 변비 설사의 반복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경련 이런 것들도 결국은 내과 선생님의 도움도 받지만 사실 우울과 불안과 감정을 조절하는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근원적으로 좀 더 좋아지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편집을 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작진이 아주 중요한 모습을 목격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잠이 1도 안 와. 언니, 같이 잘래? 잠을 잘 못 자요. 이미 다 잠들었어요. 잠들어서 대답도 못할 정도인데. 왜 잘 못 자지? 저 불면증 정말 힘든데. 무신데 잠이 안 오지? 성장기를 한창 자야 될 시간인데 3시요? 네. 언니, 제발 나랑 같이 자주면 안 돼? 언니, 제발 나랑 같이 자주면 안 돼? 딱 한 번만. 어머머머. 어? 오늘만. 언니는 자고 있는 거잖아. 언니는 자고. 무섭대. 왜, 왜? 언니 좀 안아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왜 잠을 못 잘까? 이거 진짜 어머, 고통스러운데. 어머. 아휴. 불을 켜고. 아휴. 아유, 어머니. 많이 우시는데 어머니 모르셨었어요? 저 정도까지인 줄 몰랐어요. 지금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무서워서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ADHD가 불면증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네,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요. ADHD는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lifelong problem입니다. 평생에 걸쳐 지속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아, 물론 좋아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는 뇌를 깨워놓는 거, 네. 졸릴 때 잠을 자는 거, 잘 때 푹 자는 거, 아침에 동이 트거나 누가 깨웠을 때 뇌를 탁 깨우는 거, 이거에 조절에도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이후는 그렇게 졸아요, 아이들 학교에서. 전날 잘 잤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거는 이런 조절을 담당하는 대뇌의 기능이 약간 덜 커서 그럴 수 있다는 ADHD 증상과 연결된 부분. 네. 두 번째는 아이가 조금 정서적, 심리적으로 2차적인 어려움이 생겨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엄마한테 못할 짓 하는 것 같고 자기 때문에 엄마가 자꾸 아픈 것 같고 뭘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럼 혼자 남겨줄 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고 그럼 혼자 있을 때 모호한 불안감이 막 올라오고 깜깜하면 좀 무섭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더 눈에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가. 네. 이 지혜를 정말 제대로 치료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지혜를 많이 이해하게 되시니까 지금 계속 감정이 올라오시죠. 네. 속마음을 보시면 어머니 아버님이 또 특히 더 지혜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안녕, 금조가. 만나서 반가워. 언니한테 장난은 왜 하는 거야?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을 싸움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서로. 맞네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싸움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서로. 요즘에 고민 있어? 아, 하나 정도는 있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항상 무서운 거 보는 것도 없는데 밤에 불만 끄면 막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래요. 정말 잠이 안 오는 날은 몇 시까지 깨어 있어? 7시? 아침 7시? 네. 아침 7시? 잠을 못 자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 그렇게 말해 본 적은 없는데.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어머나 세상 이렇게 속이 깊어. 아,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나 끝까지 안 하나. 제가 우울할 때 되게 속상해 하셨던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었네 진짜. 끊었다 가는 게 낫겠어요. 네. 어머님도 이제 뭐 그동안 참았던 게 탁 터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미안해서 오시는 그래. 것 같아요. 모든 부모가 자식들한테 미안하지 뭐. 그럼. 그동안. 물 좀 먹고. 그럼 괜찮아요. 어머님 물 좀 한 모금 드시겠어요? 어머님 너무 죄송 죄책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럼요. 네. 무섭다.
공부할 때 맨날 뭐라 했거든.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 이러니까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섭냐 이렇게 나오지 또 엄마 어제도 새벽 3시에 안 왔고 4시에 안 왔었거든요. 아, 안방으로. 무서운 꿈 꿨다고 하길래 그냥 보냈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또 그러니까 큰 애니까 또 하야 또 알아. 막둥이는 또 와서 자는데. 그렇지. 그렇지, 더 그러셨구나. 네. 요즘 뭐가 고민이야? 엄마가 고민돼. 진짜? 왜? 엄마가 지치고 힘들어. 아유,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 나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엄마가 요즘 자주 아프신 것 같아서 엄마가 언제 떠나갈지 모르니까. 어머나, 세상에.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거 있어?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 없어요. 그냥 너무 힘들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랑 좀 해줘. 좋은 엄마? 엄마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야? 100점. 왜 100점이야? 엄청 좋아서. 100점. 와. 아유, 어머님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그냥. 엄마는 내 반쪽? 왜 반쪽이야? 엄마도 저 없으면 안 되고 안 되는 것처럼 저도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이유는 없어요. 80점. 80점. 왜? 나머지 20점은 왜? 엄마가 행복하면 채워져요. 이거 리액션 어떻게 해야 돼?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 지혜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엄마, 엄마들도 우리 막내까지도 아휴, 다 알고 있었네요. 우리 딸 넷이. 자신을 채우려는 있었어. 것도 있지만 엄마를 계속 확인하고 엄마의 안부를 묻는 듯한 그런 아이고. 해지면 채워진다. 엄마가 행복해지면 20점 마저 채워진대요. 너무 좋아. 이런 말 하시는 친구들이 어디 있지? 어머. 지금 오늘... 100점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보셨죠? 아이들을 위해서 나오신 것 같지만 진짜 아이들이 바라는 건 어머니가 행복해지는 그 나머지 20점이에요. 아이들한테 있어서 부모는 안 놀아줘도 또 맛있는 걸 안 만들어줘도 넓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어떨 땐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어떨 때는 뭐라고 해도 가끔은 내 마음을 못 알아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부모는 아이들의 옆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가 놀랍고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네, 너무 잘 오셨고요. 네. 이제 나머지 아이들이 맞아. 걱정하는 그 20점을 채우기 위해 네. 우리 오 박사님이 처방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인간 5대 가솔입니다. 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여기 연고스 네. 발라주실 거예요. 네. 우리도 배워야 돼. ADHD는 치료적 도움이 필요한 아이지 네. ADHD가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ADHD는 치료를 하면 비교적 잘 치료가 되는 문제입니다. 다행이네. 완치도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ADHD 치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엄마 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학교에 보내놨더니 매일 전화와요. 선생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아이가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그럭저럭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를 돕는 겁니다. 그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물론
어린아이한테 약을 그래도 몇 년 먹여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거부감이 생길 수 있고 걱정이 그렇지. 된다는 거를 저는 의사의 입장이 아닌 일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심정을. 그러나 현재 많이 발전된 의학적인 것들을 기본으로 봤을 때는 약물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고 비교적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약물 치료를 제대로 전문의하고 잘 상의해서 네.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쇼 지혜야 이제 드디어 지혜를 직접 보는구나. 반가워. 오, 네. 오, 이거 뭐 하는 거야? 달고나를 만들고 있어요. 오, 얼른 만들어 보자. 설탕을 녹여야 돼요. 이제 이렇게 다 녹았을 때 소다를 조금 넣어줘야 돼요. 아우, 지혜가 만들어준 거 먹으면 선생님 너무 좋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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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자, 누르세요. 오! 맛있다 얘. 응? 어머 얘, 너는 요리 좋아하고 요리 잘하는구나. 고등학교는 정해져 있어요. 요리하는 고등학교가 따로 있대요. 요리고 있어. 오,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 대단한 거야. 오. 지혜야, 선생님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엄마가 지혜 마음을 좀 잘 좀 안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래, 아닌 것 같아? 네. 어떨 때는 아, 엄마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좀 마음이 섭섭해요, 서운해요 이럴 때가 있어? 말은 안 하지만 섭섭할 때가 있죠. 그럼 우리 지혜는 그럴 때 엄마한테 지혜 속마음 아, 엄마 그때 그래서 나 좀 속상해 이렇게 말하는 편이야? 선생님한테 아니요? 말하듯이 안 해? 네. 왜?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네. 선생님한테 잘 아는데 지금 네 마음을 잘 알겠는데 엄마한테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 혼날 것 같아? 아니요. 그러면? 저는 목소리 톤이 그냥 일반적으로 높아요. 항상.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목소리 때문에 혼나. 근데 지금처럼 말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 연습을 좀 하면 돼. 안녕하세요. 이거보다는 안녕하세요. 이게 더 밝고 명랑하긴 해. 어우 우리 지혜가 명랑하긴 해. 어우 우리 지혜가 눈물이 글썽했어. 속상했구나 너 그런 것 때문에. 응? 많이 혼났었어? 그런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그랬구나. 근데 지혜 오늘 선생님이 지혜랑 대화해 보니까 잘할 수 있어. 응?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혜가 좀 편안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게끔 노력해보자. 네. 뭐 하자고 했지? 뭐 하자고 했지? 저 거기 공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예! 지혜 색깔 골라. 지혜 색깔 골라 나. 저기 벽에다가 손자국을 내서 화 날 때마다 벽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거야. 아빠도 하는 거야? 아빠도 하는 거야. 나무 너무 대충 굴렸어. 아닌데? 이쁜데? 싸우고 싶을 때는 저기 가서 손바닥 딱 대는 거예요. 잠깐만 집중 좀 합시다. 엄마 지금 엄마 눈빛으로 저기 가서 빨리 손질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엄마 눈빛만으로 이미 화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 엄마 자 싸우지 말고 딱 10초만 참 알았죠? 자, 우리 딸내미들 칭찬 좀 해볼까요?
여기 여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아 우리 지연이도 많이 컸다. 엄마랑 이런 얘기도 하고 고마워 딸. 엄마랑 이런 얘기도 해줘서. 아 그런 마음이었구나. 마음이 그랬구나. 그랬구나. 마음이 그랬구나. 기다려. 기다리는 거야. 안녕하세요. 지혜 안녕. 지혜가 좋아하는 요리나 베이킹을 가지고 감정 조절을 하는 거 이런 거를 가르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동동 한 번만 하고. 네, 그다음에 잠깐 끼시고 시작할게요. 마들렌 제가 계량 해볼게요. 돼지고기 됐다. 3g 꺼낼게요. 작은 알, 그거 꺼내면 될 것 같아요. 딱 맞네요. 딱 맞았어. 아주 잘했어요. 끝! 됐다. 자, 이렇게 하면 마들렌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냉장고에서 휴지해서 구울게요. 여기를 누를게요. 좋아요. 여기를 눌러서 쭉쭉쭉쭉. 뜨거우니까 조심. 자. 와, 짱 예쁘다. 맛있는 냄새. 베이킹 오늘 여기서 제대로 배워봤잖아. 응.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어떤 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고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도 알고. 지혜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아 그래? 응. 침착하게 천천히 하려고. 침착하게 천천히? 잘할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어. 응. 우리 지혜는 잘할 수 있어. 분명 엄마가 이제부터 지혜랑 요리도 많이 해보고 응? 이런 것도 배우러 와보고 그렇게 많이 해볼게. 응. 엄마 노력할게. 응. 응. 지혜 같이 해줘서 고마워. 응. 응. 짠! 화이팅! 엄마 잘할게. 응. 엄마도. 아빠 오셨다. 왜 우리 지혜는 바로 대답이 안 나올까요? 아니 생각보다 깨져. 식용유를 발랐는데 세 개씩. 그래. 아 둘이 같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더 잘 끌지나. 눈에 이렇게 안 싸고 이렇게 같이 빵 만드니까 엄마 너무 기분 좋은데. 기분이 어때? 좋지? 얼마나 좋아? 나라가 얼마 없고 요즘만큼 지하만큼 만나와서 탈락이야. 대망의 마들렌을 우리 기다려봅시다. 와! 누가 엄마? 멋있는 냄새냐? 짜잔! 그렇지. 얘는 곰돌이! 얘는 내 친구! 이거 지혜 언니가 담았는구나? 지은이 언니가? 맛있는데? 기사리도 먹어봐. 맛있어!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마 단 거 싫어하잖아. 응, 근데 맛있어.
다음에 또 해줘. 제 초콜릿. 지금 쿠키가 조금 망가져. 좀 15분이라서 괜찮은데 저거 1시간 동안 구우는 거면 좀 힘드는 것 같아. 조금씩 늘려가면서 우리 1시간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좋아. 머리 쿠키는 30분이니까. 잡수. 제가 다른 거 치즈 빼는데? 딱 한 번만. 어? 너 잠이 안 와? 너 잠이 안 와? 치워. 눈이 부럽거든. 어? 우리 집 채우려고. 나 오늘 밥 만들면 어때? 좋아. 엄마 서프를 일주일 주려고 머리 다 했는데 다 태웠어. 그래서 속상했어? 응. 유치원 속상했던 마음. 나중에 또 해줘. 응. 엄마는 어떤 것 같아요?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착해진 것 같아요. 칭찬도 잘해주고 리액션도 잘해주고 사랑을 더 받는 것 같다? 뭘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널 보며 너무 행복해. 지혜도 이제 딱 30분만 책 읽기나 한번 해보자. 싫어? 30분 너무 길어. 그러면? 15분. 그래, 15분. 어, 딱 15분 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바뀌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는 항상 안 돼, 하지 마 이것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하자. 그래, 해봐. 이렇게 되니까 웃는 시간도 많아지고 서로 좋아지는 것 같아. 오늘 짜증 덜 부리고 화도 덜 내고 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대견하다. 대단하다. 엄마 딸이어서 다들 고맙고 엄마 딸이 돼준 거를 칭찬해. 고마워. 야, 엄마도 싱싱한가? 네, 고마워요. 싱싱한가? 와, 우리 지혜 이제 엄마도 챙길 줄 아네. 싱싱한가? 맛있다. 기회가 줘서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와. 야, 내가 좀 손맛하지 않아. 아빠. 고마워. 응. 아빠가 고맙단 말을 했어. 경일! 경일 땅땅땅! 경일이야. 언니한테는 화를 좀 줄이고 엄마한테는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숙제는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한 세 문제라도 풀어보기.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지금 되게 멋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은 해봐야겠죠? 금쪽에 살살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보내주고. 너무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채널 A.